계곡 갑시다! 계곡! 계곡 가자. 김혜선 누나 전화 왔다고? 어, 했더니. 김혜선 누나는 잘 살아. 2호 커플로 나를 예상했는데. 최선국일 것 같아. 그래?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다 짝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언니. 뭐가 들어갔습니다. 나도 알아. 알아. 어, 알아. 사귀는 거. 근데 우리가 한 이해했었지, 전에. 근데 웃어. 웃어? 응.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어. 걔는 수가 아니야. 어, 걔는 그런 내색을 안 해. 그래서 조금씩 얘기했어. 넌 결혼할 생각 있니? 아무래도 비비아나가 대학이나 가면 그때. 걔는 보다가 국진이 오빠랑 나랑 뭐 하면 막 뛰어나가. 왜? 몰라. 창피한가 봐, 자기가. 엄마 남자친구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어, 반응하더라고. 아, 비비 생각이 궁금하더라고. 비비? 갇혀 왔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냥 쉬고 공부했을까?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연락한다, 만나고 왔다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얘기 다 했어. 아, 그런 사람 생겼다. 처음이야, 남자 얘기를 하는 게 비비랑.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고 같은 집에서 좀 더 살 수도 있고 까만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알았대. 알았대. 너 닮았네. 딱 너네. 어쨌든 잘 됐어. 여기 끝나지. 내리자. 오. 야, 완전 뭐. 진지해. 그지? 어, 물이 너무 맛있다. 들어와봐. 시원해. 그럼 핸드폰 괜찮을까요? 제 가방에 넣어드릴까요? 근데 계곡에 오는 이유가 있네. 시원하다, 그지? 네, 속풀이다. 어! 내려갈게요. 오빠 안 들어가세요? 아주 좋아. 아, 좋다. 아니, 이거 체리에 들어가는 거. 어, 차고! 이러면 내가 좀 야한가? 너? 야한가? 아니, 덕진이가 싫어갖고. 야, 안 추냐? 오! 추워! 야, 안 추냐? 오! 아, 너 몸 좋다. 너. 야, 벗어. 너. 벗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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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아라 그랬지. 야, 너무 그 벗어. 언니 급한 마음에 번숭이래 벗으라는 소리 하고 번숭이 하고 번숭아. 본승아 아주 벗어 이럴때 누가 왜 화를 내 화내지 말까? 야 5초 아니야. 5초 본승아 정신 잡아시 언니 옷을 다 벗어 내리게 아니야 잠이 필요 없어 여기 10초면 벗어야 돼 오래 이렇게 벗을 만한 몸이 아니야 네가 22부터 28까지 맡아라 22, 28이 날 몰라요 그래도 맡아 그냥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보!
보여주세요. 권순아, 권순아. 다시 벗으면 어떡해. 권순아, 형 잠깐만, 잠깐만. 이거야, 저 이거야, 이거야. 지금 마법의 손 푹 죽는 거야. 아니야. 야, 보지 마! 이렇게 어설프게 보지 말고! 야, 마법의 손 두번 죽은 손이야. 잠깐만, 안 됐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안 떠서 먹어 흘려도 돼. 그래, 아, 문승아 여기서 먹으면 돼. 우통 먹고 먹으면 돼. 괜찮아. 근데 본승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던데 맞아요? 안 그래도 뭐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도 이렇게 선뜻 응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전화가 그러냐면, 많이 왔었죠? 많이는 아니고 이제 몇 군데서 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을 오래 쉬다가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 하나 적응하는 것도 잘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까지 나가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본승이가 얼마나 쉬었지? 한 10년 가까이 쉬었지? 네, 10년 됐죠.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방송을 할 때는 솔직히 그냥 들어오는 스케줄을 그러니까 해치우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냥 막 가서 녹화하고 막 그냥 끝나고 막 다 잘 아시겠죠? 근데 여러 가지 계속 하니까. 그래. 혼자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취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방송에 나와도 내가 저 방송이 기억도 잘 안 나고 무슨 얘기 했었는지 잘 모르겠고 맞아. 근데 솔직히 지금은 많지 않아도 내가 나가는 방송에 대해서 조그만 거라도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네 생각보다 더 많고 그럼 네가 하는 걸 좋아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네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 기다렸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넌 노래도 하고 연기도 했었잖아. 네. 그렇지. 뭐가 좀 더 그립지? 뭘도 하고 싶은 생각인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좋은 작품을 보면 연기가 하고 싶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노래가 하고 싶고. 두 개 다 하면 되지. 요즘은 그런 경계가 없잖아. 맞아. 꼭 노래가 연기다 이렇게 손을 넣는 거 관계 없어. 내 네. 노래도 나와 이제. 기다려봐. 뭐야, 코믹이야? 발라드? 트로트? 이런 거야. 나나는 나나나 나나는 나나나 야, 코믹이네. 얼마나 진지했는데, 형. 아, 막이야. 아, 녹음했어. 잘게. 너무 웃어서 밖에 있는 분들도 진지하게. 성우 씨, 거기서 조금만 더 올려봐요. 네. 나나나 나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째 이렇게 됐나? 문형은 어떤 네. 고민이 있을까요? 나? 고민 있어? 고민이야 뭐 사는 것 자체가 뭐 하루하루 뭐 고민이야. 좋은 일도 있고 뭐 걱정되는 일도 하루하루 있는데 제일 지금 걱정되는 일은 우리 예주 문제. 딸이 이제 사춘기가 올까 봐. 온 나이 아니야 10살이면? 아직은 조금 어린데. 아직은 안 왔는데. 요즘 애들 빠르던데. 아주 가끔 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 그 사춘기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제일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이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네가 나가면은 학교 가서 뭐 친구들이 이제 엄마 뭐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거 다 알아요 요즘 애들요 내 친구들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내 주변에다가.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상처가 될까봐 아이한테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약간의 상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라보니까 저도 딸을 그렇게 아무런 고생 없이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라는 걸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상처는 좀 필요하고 고생도 필요하구나. 왜냐면 우리 시대에는 좀 많이 고생을 했었으니까. 지금 너무 믿고 너무너무 밝고 잘하고 잘 있어. 가고 있는데 괜히 나 혼자 걱정인 미래 거지. 짐작해서 그냥 걱정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언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야. 딱히 걱정은 뭐. 오히려 요즘에는 딸이 더 막 의지가 돼. 의지, 그러니까 친구 같아. 친구 같아서 얘가 많이 더 걱정해주고 엄마를.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갑자기 누워가 있어. 벌떡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굉장히 밝구나. 너 너무 밝아. 너무 너무 밝아. 근데 뭘 걱정해요, 언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올까봐 이 밝음이 없어질까봐. 안 없어져요. 내가 볼 땐 그 친구 와도 안 온다, 안 와, 안 오겠다. 와도, 와도 상관없어. 너무 밝아. 사랑이 넘쳐. 나도 우리 엄마가 강문영이었으면 정말. 그러니까 나 같아도 야 친구 할람 줄 서 딱 이러지. 그러겠지. 야 우리 엄마 강문영이거든.